그게 어딨어. 이제 켜지는 건가? 일요일에 현영 언니랑 브런치를. 네, 저희 일요일 만끽 중이에요. 근데 너무 춥네요. 네, 테라스에서. 노래가 신이 나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둘 다 좀 꾸몄어. 꾸몄어요. 결혼식 갔다 와서. 노래 왜 이렇게 신나지? 진짜 안녕.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진짜 미친데. 이럴 수 있는 게 지금 생각이 안 났어. 할 말이 없는 거. 그냥 기분 좋아서 오랜만에 외출이고 오랜만에 브런치 먹어서 기분이 좋아서. 네, 보여요. 댓글 잘 보여요. 드디어 대답됐어. 우리는 한 3분에서 5분 있다 가야 되죠? 응. 야, 여기 뭐 되게 신비한 것처럼 나온다. 이거 봐. 대나무. 되게 뭐 그러게? 동화 속에다 뭐 그거 같이 나오네. 여기 찍어도 되겠어. 날이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러니까요. 저희 담요 덮고 있어요. 곧 눈이 오겠어. 첫눈 오면 안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첫눈 오면 안 되는데. 컴백 스포 조금 해주세요. 컴백 스포? 지금 한창 준비 중이에요. 우리 몇 개 찍었죠? 응. 몇 개 찍었고. 많이 찍어놨죠. 근데 너무 빨리 추워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눈 오겠어. 어떡하지? 조금 더. 청주에 눈 왔대요? 서울 기준으로 바꾸죠. 그래, 서울로 바꾸고. 서울도 추워가지고. 눈이 금방 오겠어. 그러니까. 일어나면 진짜. 눈이 먼저 오겠어요. 어떡해요? 저희요? 언니들 말 돌리는 거 아닌데? 뭐 스포 뭐 할까요? 스포 뭐 할 거 뭐 있죠? 고민 중이에요. 그쵸? 선공개를 할지 투 타이틀을 할지. 곡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 네, 타이틀감이 뭐가 좋을지 뭐, 다 좋아서 그거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쵸? 뭐 남았지? 곡 하나는 발음으로 하면은 네 글자, 또 하나는 두 글자예요. 그냥 발음 그치. 두 글자 가져오세요, 네 글자 가져오세요. 그래요. 그걸로 봐 진짜. 근데 약간 티아라면 네 글자가 많아서. 뽀삐뽀삐, 롤리폴리, 러비더비, 섹시러브, 맞아. 넘버나인 다 네 글자네. 두 글자짜리. 타인이 오빠다. 우리 두 글자짜리가 없다. 두 글자?
두 글자 없어? 없네? 두 글자 생각 좀 두 글자 뭐지? 뽀삐? 뽀삐뽀삐이지. 아, 네 글자 뽀삐뽀삐구나.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티아라 노래 두 글자 티아라 노래 아시는 분? 아, 어, 슈가프리도 있네. 네 글자는 두 글자 아시는 분 처음이네? 티아모 내 이름 완전 미쳤네. 거짓말 두 글자 티티에 근데 이번에 두 글자도 미쳐. 좋아. 맞아 두 글자 그거 진짜 티아라스럽죠? 그냥 티아라다. 이건 티아라밖에 못하는 어, 두 글자 뭐. 그리고 수록곡밖에 없어요 두 글자? 아 마리노 입고 속옷 하는 거 이름이 완전 미쳤네. 네, 그거는 다섯 글자. 완전 미쳤네. 어, 두 글자 처음이다. 근데 그거 정말 누가 들어도 아, 오 티아라 노래다. 티아라 맞아요. 두 곡 중에 뭘 먼저 내보낼지 뭐. 동시에 해야 될지 그쵸 그런 요즘 맞아 맞아 고민 중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있어요 그쵸? 어 많죠. 어 준비하고 있는 게 은근 많아. 은근히 11월 많아. 11월 12월에 좀 조금 쏟아지지 않을까? 그쵸. 맞아요. 10월 말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정보는 없을 것 같고 11월부터 쏟아지지 않을까. 약간의 공연까지는 아니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하나. 뭐 저희만의 저 이번에 저희가 직접 참여한 굿즈 그것도 있고 이제 앨범은 그게 앨범 우리 나올 피지컬로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한창 의논 중인데 그것도 요즘에는 그 영상 통화로 그거 팬미팅? 팬미팅도 하던데 해야죠. 영상 통화로 팬미팅 해야죠 여러분. 요즘 그렇게 팬미팅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라이브 하는 걸 사진으로 찍으신다고? 아 왜냐면 저희 갈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저장해서 보내줘. 아, 저장 잘 안 하는데. 아니 여기에 너 거에 저장 말고 너 핸드폰 아 여기에 저장 말고 너 핸드폰에 저장하는 거 있을까? 그래. 어, 어디까지 스포를 해줘야 되나? 많이 했는데 지금? 그래. 그리고 멋있을까? 어 아니야 멋있어. 멋있겠지? 아니 일단 이뻐. 일단 이뻐. 컨셉이 이뻐요. 맞아요 맞아요. 첫눈 오면 뭐예요? 첫눈 오면 컴백을 앨범 나와요. 예. 네. 아유 너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11월, 12월 긴장하시고. 근데 진짜 한 번에 쏟아질 것 같아요. 맞아. 어. 지금 어쩌다 보니까 원래는 약간 순차적으로 하려다가 어. 지금 약간 11월, 12월 좀 몰리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 뭐 12월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네 11월부터 쏟아질 것 같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날 추워졌으니까 우리는 우리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못하게 화장도 하고 브런치를 했네요. 11월에 우리 만나요. 만나요.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려서 이제 코로나 하면서 이제 공연도 많이 풀릴 거라고 하니까 내일도 연습하잖아요. 저희 내일 내일도 안무 연습 가서 안무 연습해요. 따라주실 준비하시고. 아 뭔가 출 뻔했어. 아 출 뻔했어? 어 방금 출 뻔했어. 안돼 안돼.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대는 하면 안돼. 어
기다려주세요. 기대는 실망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곧 만나요. 안녕.